안녕하세요. 수상전일 한격 수업입니다. 백세모로 둔 장면입니다. 흙의 다음 수는 어디일까요? 이렇게 백이 세모로 두면 지금 흙이 위험해졌죠. 이 돌을 살리기 위해서 수상전을 해야 되는데요. 흙은 바로 이곳에 1번에 두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두시면 백이 이렇게 잡겠죠. 한 점. 자, 그럼 이제 한격입니다. 자, 그럼 이돌 잡을 수 있죠. 이렇게 잡는 수법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정답은 어디입니까? 바로 이곳이겠죠. 이렇게 두시면 이 백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. 자, 지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? 자, 이 지금 문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백을 잡으면 되잖아요. 그러면 흙은 바로 이곳에 1번, 백이 2번에 뜨겠죠. 두면 다시 이 백을 잡으시면 이렇게 수상자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정답은 어디입니까? 바로 이곳입니다. 이곳에 두면 이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. 이것이 정답이에요. 지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? 지금도 한격인데요. 자, 이 돌을 잡으면 되겠죠? 이 돌을 잡으면 됩니다. 그러려면 흙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? 바로 이곳입니다. 자, 이곳에 이렇게 두면, 이렇게 1번에 두면, 백은 이곳에 둘 거예요. 그렇지만, 그건 다시 이렇게 둬서 잡을 수 있죠?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지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? 지금도 이두 점을 잡으면 이 점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. 그냥 수법은 안 되고요. 바로 이곳에 집어넣어서 한격으로 잡으시면 되는데요. 1번에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. 자, 백이 2번에 뜨더라도, 네, 그건 3으로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. 이런 식으로 해서 백을 전부 잡을 수 있겠네요. 정답은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됩니다. 이곳이 정답이에요. 지금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? 자, 백이 이렇게 뜨었을 때, 이백세 점을 잡으면 되겠죠. 이 점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두면 103점을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됩니다. 네, 이렇게 보세요. 자,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자, 이 문제도 이 돌을 전부 잡으면 되겠습니다.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에 흙이 돌을 넣으면 되겠죠. 이렇게 푸시면 뭐 보여드릴까요? 자, 이렇게 넣게 되면 100 이렇게 잡게 될 텐데요. 자, 그렇지만 4점 어떻습니까? 단수되어 있어서 살아갈 수 있겠죠. 자,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됩니다. 정답이에요. 지금 문제는 어떻습니까? 지금 문제도 이 돌을 잡아야 되겠죠.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이곳을 막으면 한격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1번 이렇게 뜨면요. 100이 이렇게 뜨겠죠. 자, 이렇게 떠도 이 돌을 어떻게 됐습니까? 이곳에 누워서 이 100을 전부 잡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. 정답은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지금 문제는 어떨까요? 지금 문제도 흙이 지금 활로가 2개밖에 없습니다. 백세모로 둔 장면에서 흙은 어떻게 둬야 하는가요? 이곳에 먹여 쳐서 이 돌을 전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이 돌을. 자, 그런데 이렇게 먹여 치면 네, 이 돌을 잡더라도 네, 다시 잡았어. 이 백이 전부 죽었죠? 그런데 이렇게 단수 치면 어떻게 될까요? 백이 이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곳을 가버리면 자, 이두 점은 잡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세 점이 죽어버리죠. 그래서 전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돌에 이곳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정답은 바로 여기에 먹여 쳐서 한격으로 이 돌을 전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지금은 103점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곳에 바로 먹여 쳐서 이렇게 먹여 치면 잡을 수 있는데요. 활로가 2개입니다.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먹여 치면 한격이죠. 이 돌은 100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잡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에 먹여 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푸세요. 자, 지금도 이 점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 104점을 잡을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1번 단수면 100이 잡더라도 잡을 수 있어서 정답이 되겠죠. 그래서 정답은 이곳이 정답이 됩니다. 지금도 이 돌을 잡으면 되겠죠.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어딥니까? 바로 이곳입니다. 이곳에 단수를 치면 백이 한 점을 잡아도 한 격을 잡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됩니다.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지금도 이 돌을 살릴 수는 없어요. 바로 이 돌을 잡아야 되는데요.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에 단수를 치면 됩니다. 이곳에 단수 치면 이 백이 이렇게 잡더라도 한 점을 다시 이렇게 잡았어요. 이런 문제의 풀이가 되겠죠.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됩니다. 지금도 한 격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? 활로가 2개밖에 없습니다. 그럼 이 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에 먹여 쳐서 이 돌을 전부 잡으면 되겠습니다. 이곳이 정답이 됩니다. 지금은 어떤 문제일까요? 자, 지금도 이 돌을 잡아야 되겠죠?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이겠죠. 이곳에 단수 치면 잡을 수 있는데요. 이렇게 1번에 단수 치면 102번에 뜨더라도 이건 다시 이곳에 단수 다 잡았죠? 네,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.
정답은 바로 이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곳이 정답입니다. 이렇게 보세요. 그래서 1번 이렇게 주십니다. 지금도 이 100을 잡기 위해서는 흙이 어디에 둬야 될까요? 바로 이곳에 흙이 단수를 치면 100이 이곳에 두더라도 이 돌을 전부 잡을 수 있겠죠. 정답은 바로 이곳입니다. 1번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지금도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어딜까요?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에 단추면 되겠죠. 이곳에 단추면 이한 점이 잡히더라도 다시 잡을 수 있죠. 그래서 100입니다.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. 지금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딥니까?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요. 바로 이곳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. 이곳에 집어넣으면 이 102점을 잡을 수 있거든요. 볼까요? 집어넣고 1번. 자, 2번이 떴죠. 그러면 3으로 두면 102점이 어떻게 됩니까? 한 개에 걸려서 이 돌을 잡을 수 있죠. 그래서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? 자, 이 돌을 전부 잡아야 됩니다. 그죠?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에 단수 치면 되겠습니다. 이곳에 단추면 102 2번으로 뚫 텐데요. 자, 그럼 이제 보이시죠? 이렇게 단추면 잡더라도 한 격으로 잡을 수 있죠? 바로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. 지금도 한 격. 네, 두 수가 남았습니다. 그러려면 이 돌을 전부 잡아야 되는데요. 방법은 바로 이곳에 먹이사슬 한 격으로 이 돌을 전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정답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. 이번에 두더라도 네,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. 자, 지금도 이 그냥 보기에는 이 점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. 활로가 두 개밖에 없고요. 그죠? 벌써 이 돌은 죽어 있고요. 그렇지만 바로 이럴 때한 개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. 이럴 때 이곳에 집어넣으면 됩니다. 이렇게 단수 쳐버리면 102 돌을 잡더라도 네, 다시 이렇게 잡을 수 있죠. 한 격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정답은 바로 이곳에 단수를 치면 되겠네요. 먹이쳐서 한 격으로 잡으세요. 아, 지금 모양도 이 100을 다 잡아야 되겠죠. 이 100을 다 잡기 위해서는 어딥니까? 이곳입니다. 이곳에 단수를 치면 102를 하더라도 그게 다시 떠서 전부 다 거기 살아갈 수 있겠죠. 정답은 바로 1번. 이곳이 정답이 됩니다.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지금도 이 100을 전부 잡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에 단추면 되겠죠. 이곳에 단추면 100을 잡으면 이돌 다 잡을 수 있겠죠. 지금 요 문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. 이 문제도 이 100을 잡기 위해서는 어딥니까? 바로 이곳에 단수를 치면 됩니다. 100이 이렇게 2를 해서 양단수를 쳐서 이돌을 잡으러 오더라도 네, 다시 이렇게 3으로 잡으면 한 점이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100이 잡더라도 어떻게 한 격의 모양이죠? 네, 다시 흙이 이곳에 두어서 전부 잡으면 됩니다. 그래서 정답은 이곳에 1번 두시면 됩니다. 1번 두고 2번 둘때 3으로 이 3모를 잡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지금도 이 103점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? 흙을 이어주면 됩니다. 일단 이어줘야 되고요. 이 돌이 잡혀서는 이 배의 흙이 다 죽어버리죠. 그래서 일단 한번 이어주시고요. 그럼 102 2번에 뚫때 다시 다운 치면 어떻습니까? 단격으로 이세 점을 잡을 수 있겠죠? 바로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. 지금 문제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. 자, 이렇게 붙여서 마치 이 돌이 잡힌 것처럼 보입니다. 그러나 바로 이곳에 끼우는 수가 아주 좋은 수입니다. 이렇게 1번에 끼우고요. 자, 그럼 100이 단수 치겠죠. 단수 치더라도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단수 치십니다. 단수 치면 100이 잡더라도 네, 다시 잡았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. 네, 정답은 바로 이곳이 보이면 됩니다. 이곳에 집어넣는 수가 보이면 한 격으로 6점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자주 나오는 수법이에요. 실제에도 자주 나옵니다. 이런 모양. 그냥 겉보기에는 흙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곳에 떠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떠버리면 단수죠. 네, 이것도 단수입니다. 102 이걸 잡더라도 이건 한 깨에 딱 걸려들었죠. 그럼 잡았어. 여기 살아갈 수 있겠죠? 그래서 정답은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자, 지금 활로가 3개예요. 자, 그러면 이 돌을 활로를 줄여가면서 바로 이 돌을 잡아야 되는데 이 돌도 활로가 하나, 둘, 3개죠. 그래서 바로 이곳에 두면 되는데요. 이렇게 1번에 두면 이제 활로가 2개입니다. 이게 3개죠. 잡으러 오더라도 다시 다운쳤어. 이 점을 잡더라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 수상자는 흑이익이 되겠습니다. 정답은 바로 이곳을 찾아내는 겁니다. 이곳을 찾아내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이번에 두더라도 다시 3으로 해서 다 잡으면 되겠죠. 지금도 한 격으로 잡아야 되는데요. 지금도 바로 이렇게 두시면 한 격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두면 한 격인데 한번 볼까요? 자, 지금 이렇게 한 격을 뚫어버리면요. 이렇게 하면 100 이걸 잡아도 어떻습니까? 다시 잡았어요. 전부 살아갈 수 있죠. 그래서 그건 정답. 바로 여기를 뚫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. 여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 지금도 활로가 두 개밖에 없죠. 그럼 이 돌을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요. 생각을 해야 되죠. 이 돌을 못 잡으면 이 수상자는 집니다. 근데 마침 다행스럽게 이곳에 단수를 칠수 있고요. 102 2로 떴을 때 3으로 떠서 한 격이죠. 볼까요? 1번, 2번이 뜨고요. 3에 떴을 때. 이렇게 4로 잡아도 한 격에 걸려서 자, 이 돌을 잡으면 다 살아갈 수 있죠. 그래서 정답은
이곳을 찾아내는 겁니다. 이곳이 정답입니다. 1번, 2번, 3으로 한격으로 이도를 전부 잡으시면 되겠네요. 아, 지금도 한격 문제 보이시죠?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이곳이 두면 두 점을 한격으로 잡을 수 있죠. 예,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이번 두더라도 잡았습니다. 아, 지금도 한격 할로 두 개죠? 그러면 여기 다음 치면 되겠죠? 이렇게 하면 한격으로 전부 잡을 수 있겠네요. 아, 지금도 한격은 어딥니까? 이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이죠. 이곳을 발견해내면 정답입니다. 이렇게 한 단수쳐버리면 이렇게 일을 하더라도 다시 잡았습니다. 전부 살아갈 수 있죠. 그래서 이곳에 한격이 보여야 됩니다.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이번 주면 아무 또 잡으면 되겠죠. 수상전일 한격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